번쩍한 세상 속에 진의 인생을 알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가시에서 가서 헐투쇼의 연간 프로젝트야. 큰형님이 온다. 큰형님이 온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냥 딱 한 줄로 아주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기 형님이 아니라 누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가요계의 여왕 하춘화. 안녕하세요.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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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여왕님이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주 우아하게 저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컬트쇼에 18년 된 컬트쇼 가장 애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정말 오랜만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굉장히 멋있어요.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보니까 다른 그 인터뷰 프로그램하고 다른 걸 느꼈어요. 아하. 너무 아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보다는 네. 무슨 종교 단체, 네, 종교 단체처럼 이렇게 막 가족적인 분위기고, 그죠. 예, 그래서 아 제가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 끼어도 될까 하는 아이, 그런 그럼요. 느낌. 저도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럼요. 오늘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의 어떤 큰 형님으로서 누님으로서 저희가 원래 그 뭐 무조건 형님이 아니고 누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누님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그냥, 누님으로 그냥 하춘아 씨. 예. 네. 그렇게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좋겠는데요. 여왕인데 씨라고 그러는 거. 아이 괜찮습니다.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방송이니까. 아, 네. 여왕이랑 호칭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저는 뭐 그런 뭐 국민 가수 뭐 여왕 뭐 이런 그 닉네임이 많이 앞에 서서히 붙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우리들의 가수. 예, 그게 좋습니다. 우리들의 가수. 오, 우리들의 가수. 아, 소개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가수 하춘아님. 예. 우리들의 가수. 아, 지금 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박수경 씨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헤메코 무슨 일이에요? 너무 귀여우세요. 헤어, 메이크업, 코디네이트. 와, 너무 한박자가. 귀여우시다고. 네. 귀엽게 봐주셔서 참 고맙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이 먹는 걸 자연스럽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그냥 여전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억지로 뭐 이렇게 나이를 거부한다든가 그거보다는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생긴 대로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아유 또 좋은 걸 예 티셔츠도 막 뭉클한 거 입으셨네. 예. 여기도 막 뭐가 뭉클한 거 뒤쪽에가 올라오는 거 막 뒤 올 막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무 멋지셔가지고. 아니 너무 귀여우시고 멋있어요. 오늘 스카프부터 네. 해서 머리띠도 그렇고 야 너무 이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기 스카프는요 제가 가수잖아요. 여름에도 저는 항상 스카프를 가지고 다니고 따뜻하게 해야 돼요. 예, 목 관리 그게 제가 이제 가수로 생활하는 한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 예의 예의 그래서 목소리가 아쉽게 예. 그래 잘 나오십니까? 지켜야지 제가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올해로 데뷔하신 지가 여러분 61년. 네. 제가 6살 때 데뷔한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좀 팔자 이런 거 운명 안 믿거든요. 그런데 노래한다는 거 가수 저에게 있어서 팔자 운명 아닌가? 그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럼요. 6살 때부터 그런 네. 운명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는 네네. 와. 일생을 그냥 계속 노래하면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저는 가수 이외에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수. 우리들. 와. 6살 때부터면은 뭐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아니 정확하게 따지마 우리가 따지지는 말아야겠죠. 예. 아니 그럼요, 뭐 그럼요. 저는 예, 몇 년도 예 이렇게 보통 여자들이 나이를 예. 밝히는 거를 꺼려하는데요. 네. 괜찮은가요? 저는 제 나이보다 한 10년 15년을 더 보세요. 왜냐하면 노래 생활 우리 데뷔가 너무 오래됐어요. 60주년이다 하니까 아우 야 적어도 19, 20을 했으면 지금 80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저는 해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는 대로. 예, 예, 그거를 예. 진짜 아시는 분은 아는 대로. 그리고 61년 됐으니까 거기다 더해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나이가. 예, 연세가 아직 70도 안 되신 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뵙기는
갓 60이 이제 막 되셨을래나 말래나 네,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그거 아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75세까지를 청춘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오. 75세가 넘어지면 중년, 그다음에 85세 넘어야 이제 노년으로 가는데 접어든다. 그래서 요즘 나이는 자기 진짜 나이에서 20년을 빼래요. 옛날 개념으로 그게 가면. 진짜 나이래요. 나 이제 서른이네. 어? 그렇죠. 난 아직도 20대다. 나 20대야. 선생님 저 20대가 됐습니다. 나 서른이야. 감사합니다. 20대가 됐다. 넌 안 태어났다 야. 예. 앞에 우리 야, 니네들 안 태어났어. 지명은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난 애들이 막 돌아댕겨 봐. 야. 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데뷔를 6살 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계기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대중 음악 하는 예술인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하시하던 딴따라라 가지고 예, 예, 그런 시절인데 그 집안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없게끔 3살 때부터 제가 우리 한국 대중가요 한 300곡을 했대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프로에 3살짜리가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었어요. 진짜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예. 노래는 3살부터 하신 거예요? 3살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TV도 없는 시대에 라디오만 있었는데 라디오에 그 12시만 땡 되면 직장 음악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컬트쇼만큼 인기가 있었나 네네.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라디오로 귀를 기울인데 뛰어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들으면은 뭐 그 다음에 따라한대요. 시선이 그러니까 뭘게. 저도 저의 일이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때 그렇게 어린 아이가 막 나 가수 연예인 될래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건 끼야.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지 사실은. 예. 그렇죠. 세 살 때 노래했던 기억은 안 나시죠? 나요. 예? 나요? 예, 나요. 세 살 때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열이 나서 엄마 무릎에 많이 누워있던 기억이 네네. 나요. 네네. 그런데 그 라디오 프로 시간만 되면 라디오로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참 이상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살 때 녹음을 하고 7살 때 발표를 하셨던 데뷔 앨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오, 그렇지. 하춘아 쌤의 효녀 신청 대월이다. 6살 때 목소리입니다. 앨범 자켓이요.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어린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때는. 외소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훌륭한 스튜디오가 없었어요. 벽에다가 군대용 담요를 받고 방음을 하고 그렇게. 녹음을 하면서 한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지. 끊어갈 수가 없어요. 끊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앞에 멘트는 누가 적어준 거예요? 아니면 적어준 거죠. 그렇죠. 어머머머. 아 이거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그렇게? 우와. 이렇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소리? 이 당시에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효과도 없잖아요. 녹음실이 되게 추웠나요? 그게요. 6살이니까 이게 성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한다면 꺾기를 꺾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예. 7년 세월? 7살 때 했다고 7년 세월. 와. 요때 녹음하던 딱 느낌이 기억이 딱 나십니다. 맞죠. 그것도 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국민학교. 예. 나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예. 와. 진짜. 그래서 글씨를 못 읽으니까 다 외워서 한 거예요. 이 노래도 다 외워서. 아, 외워야 되는구나. 진짜. 예. 조기 교육이 없었던 시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칠세 소년. 형편에 따라 또 교육이 달라지고 하니까. 네, 형편에 따라. 아니요, 그때는 형편이 있어도 조기 교육을 몰랐어요. 그렇죠, 아예. 예.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따로 영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고 유치원 보내는 것도 몰랐어요. 그럼요. 그럼 그럼. 때는. 저도 영어를 중학교 가서 배웠으니까. 네. 중학교는 누구나 배우는데 그때는. 아, 옛날에도 중학교 때는 다 영어 배웠구나. This is a book부터 시작하잖아요. This is a book. That is a pencil 뭐 이렇게. 자, 최근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엄마와 딸. 어떤 엄마. 곡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노래는 조금 제가 노래 생활에 있어서 좀 독특한 노래예요. 우리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도 음치박치거든요. 와,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다. 그게 조카 때라든가 이렇게 좀 그 DNA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조카가 낳은 아이가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 네. 미국에서 유명한 뮤지컬 회사에 예. 그 몇 백 명의 그 경쟁을 뚫고 합격이 돼가지고 어이구야. 거기도 6살 때부터 지금 12살 어머 똑같아 6살 때 네 저하고 너무 비슷하죠. 오. 그래서 이제 그 마틸다라는 뮤지컬이 마틸다 알죠? 네 알죠. 주인공 역할도 하고 내용 마틸다 정말 마틸, 아니 그 마틸다 말고 그 다른 뮤지컬이 있습니다. 마틸다 유명한 아주 미국의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뮤지컬계에서도 유명한 오, 예 미국. 원래 그 본명이 최윤아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모 성을 따서 이모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 아, 이모 할머니 성을 따서 하윤아라고 해서 이번에 엄마와 딸이라는 노래를 같이 음반을 냈어요. 아, 그래서 오늘 그 신곡을 불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다고 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합니다. 우리 하윤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아니 같이 노래부터 네. 선생님도 노래로 함께 노래 먼저 네, 노래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마틸다라는 뮤지컬이 되게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경쟁을 뚫고 마틸다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정말 실력이 뛰어난 친구죠. 와 자 하춘아 하윤아의 무대입니다. 오나무나 엄마와 딸 우리 하춘아 쌤 신곡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고 돌아 다시 또 6살부터 데뷔한 그러니까 역할을 맞이한 야, 예 멋있다. 예전에 본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엄마와 딸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깝던 우리 아가 사랑스런 나의 딸아 저 하늘에 마음껏 날아오르는 새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넌 세상을 조금만 더 배웠으면 생각했어. 그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서로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용서 내 딸로 태어나줬어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내 딸아 사랑해 작은 것 하나하나로
내 딸로 태어나줬어.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내 딸아 사랑해. 아, 뮤지컬 같다. 야, 정말 뮤지컬이네. 아, 지금 한 엄마 모녀간에 지금 와. 입장이 되신 분들은 되게 물컥하실 것 같은 느낌. 지금 딸들이 지금 다들 지금 눈가가 촉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인관 씨 옆에서 83세 어머니랑 함께 보라로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계신데요. 지금. 반응님은 난리 났어요. 8659님은 85세 신정 엄마랑 전화로 싸웠는데 아유, 당장 전화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가사에 나오잖아. 부딪히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이 노래를 레코딩할 때 지금 여러분이 최초로 실제로 들으시죠. 우리 유나 양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하유나입니다. 아, 귀여워라. 미국에서 그 마틸다 역할을 했었어요? 네. 와, 엄청나게 대단한 거네, 그죠? 어때요? 같이 이렇게 처음 라이브도 해보고 음원도 내보고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조카 진짜 재밌어요. 네. 손주 조카로서. 글쎄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라 소리를 처음으로 들어본 우리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큰 조카의 딸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듣는 할머니 소리.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다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손주 조카가 나타난 거야. 네, 하나밖에는 없어요. 유미 엄마는 노래 못해요? 어렸을 때 뭐 하긴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가수가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딸이 약간 모든 걸 나타나는군요. 네, 모든 걸 다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유나 형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형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대성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잠시 후에는요 아주 특별한 무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무대인지 기대해 보세요. 아, 예. 아 이거 깜짝 게스트가 있네요. 예. 자, 이따 4부에서 만나요. 예.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우러러러 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 걸투쇼 오로로레오르레리 오리레오리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레이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레이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좋습니다. 자, 큰형님이 온다. 가요계의 여왕 하춘아 큰누님과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미리 예고해드렸던 지상 최고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춘 앤큐온 하춘아와 김태근 씨의 무대. 야, 두 분이서 뛰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를 박수로 저희 듣겠습니다. 아, 콤비. 잘해봅시다. 박수! 영감! 아우!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아,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왜 약간 메여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아, 어째나? 진정집 오라비 장가들미 전해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하지. 예! 예! 잘했네.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구만 마누라. 영감, 아,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아서. 아, 받았지. 어째서? 화학간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고혹덕반 골영감이 장기를 두자고 그랬나? 왔었죠. 아, 뭐랬나? 장기는 그만 두고 태권도 배우러 갔대지. 아, 아, 잘했군, 아, 잘했어.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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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예! 마누라 잘했네. 마누라 한번 안아보자고. 아, 매너, 공연 매너. 아, 좋다. 우리 지금 90도로 인사 허리 숙여서 마이크 잡고 딱 인사하고 있어요. 무대 매너가 아주 끝내줍니다. 아,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강희준님이 와우 축제로구나. 뒤에서 친정엄마랑 친정아빠도 지금 팔짱 끼고 난리가 진짜. 우와 부부들이 오랜만에 난리가 나셨네. 아 진짜. 아,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저는 우리 김태희 씨하고 옛날에 네. 그 K본부에서 한번 방송 같이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 그러시구나. 그때도 노래를 참 잘하셨는데 역시 한 번도 안 맞춰봤거든요. 지금 그냥 처음 한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잘하시는. 예 아. 아 이거 뭐. 네 인정 많았어. 아, 제가 좀 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니, 전 국민의 유산균이 괜히 균디가 아니에요. 예. 박철환 님한테 인정을 받더니, 뭐, 노래도 내도 되겠어요? 예, 지금 11장을 냈는데. 11장을 냈는데 알려주지가 않아서 그러지. 예, 예. 원래 가수 아니에요? 가수죠. 예, 예. 앨범이 예. 11장입니다, 앨범이. 11장. 예. 5860님 여기 고속도로인데 두 분 노래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추석 귀경길 같네요. 그렇지 명절 같아 진짜. 명절이지 명절. 바로 명절이야. 와. 매일매일 명절이에요 그냥. 아니 뭐 명절이지 황복절인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행반행정이 아니구나. 9425님 지금 88세 되신 황정순 할머니 90세 최병준 할아버지께서 이 노래에 맞춰 춤추고 난리 나셨어요. 아 이거 진짜 사실인가? 야, 그럼요. 아. 이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한국적인 냄새가 가장 풍기는 맞아요. 시골 풍경을 그대로 노래로 한 거잖아요. 네. 이 노래가 나올 당시에는 외국 교포분들이 와서 많이 부모님들 갖다 선물한다고 많이들 사가셨어요. 아 진짜 진짜 이 음원을. 네. 나 깜짝 놀랐어. 이게 71년도 노래래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몇 살 때 이런 컨셉을 영감? 17살 때. 아니 17에 영감 이렇게 하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를 다 30대 중년으로 알았대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 가사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감 네. 이제 우리 복덕방의 골영감이 네, 장기를 두자가 왔는데 태권도를 배우러 영감이 태권도를 배우러 갔다는 게 그게요. 원래 가사가요. 이게 영감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죠. 서양 춤 추려고 쌍나팔 전축을 사왔지.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그 쌍나팔 전축이 스테레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지를 당했어 노래. 그래서 이걸 바꾼 겁니다. 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나왔고 태권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지금은 해제됐기 때문에 원 가사대로 해도 돼요. 아 원 가사대로 할 거예요. 네. 원래 오리지널 가사 있네. 쌍나팔 네. 전축을 받아. 예전에는 왜 금지곡이 맞아, 참 많았잖아요. 많았어. 가사가 예.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쌍자가 들어가서 그랬나? 이 노래를 다른 분들과 많이 이제 저 말고도 부르셨는데
고 송혜 선생님과도 한번 부르셨다고. 네, 송혜 선생님은 정말 구수하게 정말 그 잘했군 잘했군을 잘하는 잘 부르는 가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송혜 선생님도 원래 가수였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코미디언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잘한 게 김태균 씨 같아요. 아, 지금 바로 송혜 선생님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송혜 선생님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다음으로 잘 불렀어요. 컬투쇼 앞으로 한 또 한 70년 이렇게 쭉 하면서 컬투 노래자라 네, 계속 가는 거죠. 와. 아니, 이찬원 씨도 이 노래를 같이 부르셨는데? 네, 맞아요. 찬원이보다도 내가 낫네. 네. 원래 원곡을 함께 부르신 분이 이제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고봉산 선생님. 네, 정말 제가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17살 때 이 노래를 영감해서 안 하겠다고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야단치시더라고요. 이 예술인은 아역부터 노역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노래는 3분 예술이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네가 안 하고 거부한다면 가수 관둬라. 이렇게 막 무섭게 야단을 치셔서 거의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야. 근데 그 제가 이제 하기 싫어서 저 또래라 시키면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 벌 되시는 분한테 그냥 영감이라고. 네, 그냥 영감 아무리 예술이지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또 그게 뭐냐 감정을 넣어야지 그게 뭐냐 그래갖고 영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와 근데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그러니까 머리 고백 야 대박이네. 히트곡이 많으시잖아요. 네. 영화말이랑도 아 김영철 씨 영철 형님이 흉내 내는 곡 아리랑 동동 아스리랑 동동 이거 참 이 김영철 씨 때문에 노래가 재히트된 노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재발굴. 왜냐하면 김영철 씨가 저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네. 아 그렇지.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닉한 게 김영철 씨가 저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뒤로는 제가 김영철 씨 때문에 서로 먹고 서로 살게 됐어요. 이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요. 예, 네, 저렇게. 저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 김영철 씨가 같이 나오면 비슷하지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김영철 씨가 하춘아 흉내 내는 거를 내가 흉내를 내겠다. 그러면 똑같아지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김영철 씨가 저도 같이 실제로 김영철 씨가 이렇게 흉내 내는 그 무대에서 하시는 적은 없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실제 노래할 때 저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 아니죠. 원래 그렇죠. 흉내는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눈을 뒤집어요. 그럼요. 영철이가 오바, 영철이가 오바했어.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영철 씨가 좀 이왕이면 인물이 좀 더 핸섬하게 생긴 사람이. 아 네. 흉내를 내 이왕이면 이왕이면 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조금 흉내 내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여러 가족들이 저는 괜찮아요. 전 즐기는데 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화화 시킨다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저는 즐겨요. 그런데 하춘아님을 네.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은 아 너무 희화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영철 선배 저 얼굴은 누가 봐도 희화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흉내를 그 이제 노상 뭐 영화말이랑 날 버린 남자 이거 하지 말고 좀 레퍼토리 좀 다른 거라. 아 그리고 CD를 제가 줬어요 선물로.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금방 제 그거를 소재로 쓰는 거예요. 어저께요 하춘아 선배를 복도에서 에피소드를 복도에서 만났는데 영철아. 똑같아. 보여. 김영철 보여. 이거 신곡이야. 그렇게 좋겠어. 그렇게 좋겠어 설마. 배워서 해. 다른 노래도 좀 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 같아. 네. 그렇게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영철 씨 앞에서는 말을 안 해야 그럼요. 그럼요. 다 에피소드로 어디서 네. 다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진짜 서운한 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초등학생들이 그 수학여행 오다가 잠깐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춘아 이게 아니라 김영철. 거꾸로. 네, 그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
아, 김형철이 흉내 내는 사람이 다 여기 들어가 있나 봐. 문자 누가 급하게 연락을 한번 주셨는데 중학교 동창이시라고 하시네요. 어머. 네. 유영선 씨께서 하춘아 씨 중학교 동창이에요. 아마 하춘아 씨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중학생 시절 하춘아 씨가 양갈래 머리하고 얼굴에 중개가 네. 많았던 예. 소녀여서 귀여웠던 모습이 생각나고 네. 공연 때문에 학교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학교에 오면 항상 창가에 앉아있던 예쁜 모습이 생각나요. 동창으로서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물새 한 마리가 히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식으로 얼굴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히트가 나서 이 저기 학교로 카메라가 오고 하니까 제가 제 의지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히트해버렸구나. 예, 그래서 항상 그 막 카메라 오면 학생들이 웅성웅성하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빨리 학고 옮기라고 옮기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학교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저기 이름이 그냥 아예 하춘학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 중학교 동창 유영선 네. 씨께 네. 자, 선물 하나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예, 예, 여기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자 네. 뭘까요?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읽어주세요.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 좋습니다. 네, 몇 년 만에 우리 동창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 맛있게 좋아요. 끓여드세요. 좋아요. 자,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하춘아 누님의 리사이틀 공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겠습니다. 나 이거 영광. 사랑이 이어서 커들어. 아, 눈 뒤지면 안 돼. 예, 그냥 해야 돼. 자, 날 버린 남자 라이브로 모시겠습니다. 예. 날 버린 남자부터 달려갑니다. 이. 야, 여러분들 진짜 오늘 개 타신 거예요. 야. 역사적인 가요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계시는 우리 가요계 여왕 아니 우리들의 가수 예, 우리의 누나 예. 날버린 남자는 이제 이 노래는 여러분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지만 김영철 씨가 불러서 더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이제 이어서 불러드릴 노래는 사실 이 노래는 한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트로트 붐이 일면서 역주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랑을 해주셔서 정의 울건 임의 울건 아 그것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인데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물 흐리며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나를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인데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며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잘못이더라. 사랑하는 게 잘못이더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른 뭐 감상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춘화 이름 세 글자 대한민국에. 예. 아 이거 뭐. 진짜 하춘화가 다 하셨습니다. 야. 안요셉 씨 반세기 짬바가 그냥 클라스는 아, 영원하네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예. 아 3233년 방송국 지붕 날아가겄다. 어 아주 그냥 소리가 그냥 아주. 7271님은 노래 듣는 내내 김영철 씨 얼굴이 떠올라요. 안돼 정신 차려 동주야. 동주 씨 이름 안 됩니다. 예, 예. 8659님 예. 여기 마곡사인데요 절인데요. 예. 절 난리 났어요. 친구들이랑 절에서 춤판이 벌어졌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108배하고 갈게요. 야 다음은 박유미님. 저희 할머니 다음 주에 전국노래자랑 예심해서 날버린 남자로 참가하시는데 오, 예. 꼭 예선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노래를 목이 터져라 따라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어저께를 낮춰야 될 건데. 예. 박유미 씨 할머니 화이팅. 와. 아 진짜 좋은 거 지정해 주셨어요. 제가 여자 가수들 중에서 조금 키가 높아 높은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나가서 할 때는 저보다 한 키 낮춰서 하는 게 좋아요. 어 좋은 팁인데요. 그럼 예. 그럼 그럼. 박유미 씨 할머니 원 키로 예. 하지 마세요. 목 터집니다 진짜로. 음이탈 일어나면 떨어져요.
아, 자, 3526님 방청 오신 분인데 엄마가 7살 때 경남 하동에 공연 오신 하춘환님께 꽃다발도 드리고 안겨서 네. 같이 사진도 찍으셨대요. 어머나 방청으로 네. 이렇게 다시 뵈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증거 사진 있으면 기가 막힐 텐데. 아, 진짜 그때 7살 때. 잠깐만, 엄마가 7살 때. 엄마가 7살 때. 아, 엄마가 7살 때. 와, 엄마가 그 사진을 갖고 계세요? 와. 집에 있어요? 야. 근데 지금 아. 엄마가 돼서 지금 딸이 이렇게 돼가지고 선물 야 정국이도 선물 하나 엄마가 일곱 살 때라 아니 좋은 거 뽑아드리고 싶은데 좋은 거다 네. 좋은 거야 아이스크림 야. 좋은 거다 좋지 세상에 달고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일곱 살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이스크림 일곱 살 때 예 한 개 더 달래. 한 개 더. 이따가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네. 갖고 있으면 더. 그래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 완전. 자,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자, 이제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엄마와 딸 신곡 우리 네. 손주 조카랑 부른 노래 너무 사랑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대박 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그 처음으로 우리 펄트쇼에 네.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게 돼서 저도 모처럼의 아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도 20년, 30년, 50년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빌겠고 저도 많이 초대해 주세요. 네,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주세요. 우리 삼디도 고생했고요. 아, 좋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에러.